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세계 어느 교회나 주일 되면은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그 뜻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신 뜻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야 되고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설교는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그것은 한시적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존재들은요. 당장 10분 후에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한시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느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서가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서를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초점이 이 세상에 와 있어요. 자, 황 목사님, 그러면 초점이 어디에 가야 됩니까? 그러면, 아하, 하나님의 그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강화시키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던지셨구나. 그리고는 소정 기간 동안에 이 훈련을 시킨 후에 다시 불러가시는구나. 라는 그 큰 그 개념 속에서 깨달으면은 아하 내가 이 세상에 잠깐 이 훈련을 받으러 온 나그네구나. 잠깐 학생으로 와 있구나. 그러다가 때가 되면 나를 이제 졸업시키고 이제 불러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주 복된 사람이에요. 크리스천 중에서. 그리고는 비그리스도인들은 또 사탄의 세력들은 나를 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의 교육 도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는 아하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아, 이 세상이 이제는 곧 이제 창조 목적 학교가 거의 끝나가는 세상이구나 이게 졸업반이 가까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딱 깨달을 때 그리고는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재림에 올 때 되면 이 세상이 아주 더 나빠지고 악해진다. 그래서 너희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거다. 미움받고 그런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나의 세계관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것을. 제가 많은 예화를 들면서 또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왔어요. 오늘도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늘 주제의 말씀을 또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분도 이 부분을 다 알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뭐냐, 이 세상이 왜 창조 목적 학교이신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재교육을 시키기 위한 학교구나, 이 세상이 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이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 교육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셨나? 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교육 목표가 있고 그 프로그램을 이분이 디자인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서에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냐면 아예 창세전에 보시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이제 계셔가지고 이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수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이걸 가리키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도구로 우리가 그래서 쉬운 말로 이 창조 목적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이제 내려보내서 이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는, 그래서 그 저주를 받으시고는 완전히 우리에게 복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예요. 이 프로그램 속에서 오늘 제가 오늘 이 설교도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항상 기억나잖아요. 창세전에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디자인하셨나?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거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우리 알지만 또 적으세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성경 구절이 더 있지만 이것만 대표적으로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창세전에 디자인을 하시고는 창세를 또 하셨어요. 영원 세계에서. 요 지금부터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창세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하실 때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늘들과 땅을. 우리 알다시피 하늘들은 1층천과 2층천이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 땅은 이 지구예요. 이 지구. 근데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 다른 별들은 창조 안 했어요. 다른 별들은 나중에 창조해. 그러니까 그 많은 별들 중에 지구만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수 없는 별들 있는 그 안에서 센터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센터의 지구가. 예. 지구가 유니버스의 센터인데 이 지구의 센터에다가 또 센터를 만드신 것이 지금 어디예요? 에덴 동산인 게 센터 중에 센터가. 예. 근데 신기하게도 지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지구를 공부했죠. 지구의 두께가 약 한 7,000km 되죠. 그런데 위에 한 3,000km는 그냥 흙이고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4,000에서 한 7,000까지 내려가는 그 밑은 용암으로 돼 있는 뭐로 돼 있냐? 지옥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 창조 목적 학교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에요.
지옥을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만드시고 1장 1절 때 천사도 만든 거예요. 천사도. 그 천사가 만들어졌는데 천사가 타락까지 한 것까지 다 1장 1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천사 타락.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장 2절에 보면은 그 타락한 천사가 1층 천과 2층 천에서 세력을 부리는 장면이 나와요. 2절에 벌써.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성령님도 거기에 공존하고 계시고, 2절에 보면요. 그리고는 지옥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깊음에, 깊음이라, 그 깊음이란 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하의 제일 깊은 곳에. 2절에 이미 그런 모습이 다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지옥을 미리 만들어 놨었나? 1장 1절에서. 그리고는 왜 타락한 사탄을, 그 똘마니들을 지옥으로 당장 집어넣지를 않으셨나? 그리고는 왜 그놈들이 2절에 보니까 1장 2절에 이렇게 까불면서 이렇게 만들어놨냐? 세력을 쓰면서 왜 이렇게 하셨나? 제가 수 없는 설교에서 이것을 질문 던졌어요. 여러분들도 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오는 거예요. 쭉 해서요. 자, 첫째 날에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참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첫째 날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학교의 교장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시는 장면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 하나님이. 그러면서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첫째 날에 보니까 밤이 있으니 낮이 있더라 그랬어요. 항상 그렇게는 밤이 있으니 낮이 있더라. 이 말은 뭐냐면 밤은 뭐냐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까불도록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하시고, 사탄의 세력들이 까불다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의 세력이 사탄을, 어두움을 쫓아내서 낮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가 사탄이 먼저 까불드럭점 한 다음에 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그놈을 쫓아내는, 그게 하루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24시간의 하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둘째 날, 셋째 날 쭉 가면서 밤이 있고 낮이 있고, 그러니까 사탄이 까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쫓아내는, 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섯째 날에 우리 아담을 창조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럴 때 보시면 우리 공부했지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타락 전에 에덴 동산이, 타락한 후에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가나안 지방 에덴 동산을 조금 더 좁게 보면 유다 지방 이렇게 봤죠. 그 에덴 동산의 중앙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의 중앙이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한번 노트에 좀 적어보세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이 아담을 창조하신 장소 같아요. 에덴 동산의 그 중앙이. 두 번째로 아담이 복을 받은 장소 같아요. 창조가 된 후에. 세 번째로는 그 에덴 동산의 중앙이 생명나무가 있었던 장소 같아요. 장소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번째로는 선악을 아는 지혜의 나무가 있었던 장소예요. 그 에덴 동산의 중앙이에요.
그리고는 다섯째로 아담이 타락한 장소. 여섯째로 아담이 저주받은 장소에. 일곱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언약궤가 숨겨진 장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언약궤 이야기하면서 그 Ron Wyatt 이야기했죠. Ron Wyatt이 1933년에 태어나서 1999년에 죽은 분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2001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예레미야 동굴 탐사하는 걸 허가했다 그랬죠. 예, 거기다 적으세요. 내가 지난 시간에 그걸 때 란이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이분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분의 동료들이 허가를 받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이야기할 때 란이 허가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한 것 같아. 내가 지금 보니까 란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동료들이, 그 제자들이 이제 허락을 받았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 란이라는 사람은 그 교단적 백그라운드는 잘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안식교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안식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라고 이제 말하잖아요. 예, 이단적인 그런 교리들이 안식교에는 많아요. 많은데 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와 거의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복음주의 그 연합회나 이런 데서는, 제가 그쪽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캐나다에서는 복음주의협회, 백인들이 하는 복음주의협회, 내가 거기에 실행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속을 잘 알아요. 10년 동안 제가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세계의 복음주의협회 일들을. 그쪽 분들은 안식교를 이단이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안식교가 안에 그분들이 종말론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또는 사후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 보면 그 비성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에 관계되는 이야기들. 그래서 날 보고 목사님 그럼 그분들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분들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기독론을 인정하는 분들이. 지엽적인 모든 다른 그 교리들은 교단마다 다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단 빼놓고 타 교단은 다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와서는 종교 다원주의를 선호하는 교단들인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종교 다원주의를 선호하는 교단이 이단인 거예요. 왜요?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에 문제가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딴 사람을 이단이라고 또 말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혼돈스러운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라요. 야, 자, 다시 말해요. 지금 이 중앙이 언약궤가 숨겨진 장소고, 아직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예요. 요 중앙에. 그리고는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장소에.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숨겨놓은 언약궤에 떨어진, 뿌려진 장소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여기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이제 여기 이제 자비석이라고 그래요. Mercy seat이라고 그래요. Mercy. 자비라는 말은 석이란 게 Mercy seat, 이 의자, 장소란 소리. Mercy seat 또는 속죄소라고 그래요. 여기가 속죄소인데, 피를 이제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 피를 속죄소에다 뿌려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 양의 피 또는 염소의 피를 또는 황소의 피를 속죄소에다 뿌려요. 예. 요 법궤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 예. 속죄소. 그래서 이름을 mercy seat이라고 하는 거예요. mercy란 말은 용서받는, 자비를 받는 그런 뜻이에요. mercy라는 게. 그러니까 내 죄가 씻김 받고 내 죄가 속함을 받는 장소가 저 자비석이에요. 자비 mercy seat이란 한국말로 킹 제임스 한국말은 자비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석하면 돌이 아니에요. 자리라는 소리. mercy seat.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것을 속죄소다 그랬어요. 그런 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오죠? 그 속죄소. 예. 자. 이런 이제 사상을 우선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요 창세 때 이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아담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담이 이제 타락이 됐는데 아담이 이렇게 타락되고는 여기 이제 주전 약 한 4천 년이죠. 아담이 타락이 되면서 이 에덴과 에덴 동산이 다 이게 이 지각 변동으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언제 또 변했다고 그랬죠? 홍수 때 또. 2500 홍수 때 또 변하고 2000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이렇게 2000이 아브라함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창조 목적 학교에 이 프로그램에 조교 노릇을 하도록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주전 2000년부터 이 조교 노릇을 하도록. 근데 조교 노릇을 어떻게 하냐면은 현장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뛰는 거예요. 이 창조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배우기 위해서 요 분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장 교육으로 눈높이 교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이런 말로 표현했죠. 역사 드라마의 연극 배우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굉장히 자상하세요. 엄청나게 자상하세요. 우리에게 이 창조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 그 바벨론 종교가 있는 그쪽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이 일을 하도록 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이분을 어디로 불러와야 돼요? 옛 아담이 창조됐던 곳, 타락됐던 장소, 그것으로 현장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 안 하셨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땅이 뭐예요? 옛 내가 아담을 창조했던 곳이고 그게 에덴 동산이었고 또 에덴의 중앙이었고 그쪽 동네로 내가 너를 이제 보낼 거다. 거기 가서 직접 그 땅에서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이제 가서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런 거 있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차 네 자녀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죠.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그것이 일어났죠? 일어나서 이제 400년이 다 된 다음에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죠? 그게 1500년이죠? 모세. 지금 모세를 이제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출애굽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는 요 광야에서 40년 있었죠? 요분들이요, 요 광야에서 40년을 있는 장면이.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자마자, 출애굽을 언제였냐면 언제예요? 1446년에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에 딱 들은 이 광야예요.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 40년 있었죠. 출애굽 해가지고 3개월이 됐을 때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에 도착해서 3개월이 됐을 때 여기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3개월이 됐을 때 그 시내산 근방까지 온 거예요. 이분들이 시내산 근방까지 왔을 때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야 산으로 한번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나 만나자. 그래서 이분이 올라갔어요. 그게 1차 등반이.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또 두 번째 등반을 해요. 19장 20절에 두 번째 등반을 해요. 그리고는 또 내려왔다가 또 세 번째 등반하는 게 있어요. 19장 26절에. 그 모세는 지금 자기가 지금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이분은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만 모세는 그걸 보지를 못하셨잖아요. 자, 몇 번째 등반에 지금 세 번째 등반하실 때 19장 26절부터 보시면은 쭉 24절까지 보면 그때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를 받아요. 21장에 보면.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을 할 터인데 어떻게 성막 안에서 경배를 하는가 이런 것도 다 지시를 해줘요. 미래형이 어떻게 아직 성막을 건축을 안 했어요. 이런 거를 24장에서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돌판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돌판에 받은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리고는 네 번째로 또 등반하시는 거예요. 이게 24장 12절에서 18절 장면이에요. 네 번째로 등반하실 때는 아주 이건 심각하게 등반하세요. 이분이 40일 동안 체류를 해요. 24장 18절에 보면. 체류하면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시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모세야 내가 너한테 십계명 줬지? 이 십계명 준 거를 내가 돌판에다가 이제 새길 거야. 그것을 그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돌판에 장차 새길 거야. 24장 13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에는 그게 과거형, 미래형 이런 게 잘 정확지 않은데 원어를 보면 딱 미래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4차 등반 때 지금 40일 동안 좀 올라가서 지금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25장에 들어가면 8절에 특히
이 너가 이제 성막을 건축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막이에요. 이 도표가 이게 나중에 이제 내가 조금 설명할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좀 다시 내가 정리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다 건축해요? 왜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런 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자상하세요? 이 역사 속에서 예? 모세는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건축해라. 그 다음에 뭐냐면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막 건축을 하되 그 다음에 거기다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0절에서 22절이 오늘은 요 언약궤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언약궤 그런데 언약궤를 만들 때 하면서 방법론을 가르쳐 주세요. 방법론 첫째 뭐냐면 제일 먼저 궤를 먼저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궤 이 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괴를, 이 괴란 한국말로는 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arc이에요, arc. 영어로는 arc라고 그랬어요, 괴. 이 괴라는 건 괴짝이에요, 괴짝. 이 괴짝이에요. 이 괴를 만들 때 거기 아주 자세하게 25장 10절에서부터 16절에 보시면 괴를 어떻게 만들어낸 걸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간단히 보시면 하나하나 적으세요. 시띔나무로 다시 말해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시띔나무로 궤를 짜는데 길이가 요 길이가 성서에서는 큐빅으로 나왔어요. 2.5 큐빅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 한 1m 25 정도 되었어요. 얘가 제가 보니까 원 큐빅이 약 0.5m로 계산하시면 돼요. 원 큐빅이 피트로는 1.5피트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 1.25, 0.75, 0.75 이 가로 1.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크기로 정확하게 이 크기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금으로 안팎을 만들고 금 그다음에 이 금태도 여기 이 금태 금태도 다 만들고 여기 금태 그다음에 여기 금고리를 만들 금고리 여기 네 코너에 금고리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팡이 예.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밀 수 있게. 그래서 그냥 지팡이라 보시면 돼. 다 금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이게 궤예요, 궤. 예.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에 자세히 나와요. 나중에 이제 셀록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 내용을 같이 읽어가면서 보세요. 이 도표를 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 끝나고는 25장 17절에서 22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자비석을 또 만들어놓는 거예요. 자비석. 자비석은 mercy seat이라고 그래요. mercy seat. 제가 여기다 적었나요? 자비석? 네. mercy seat이라고 그래요. 요. mercy란 거는 자비란 뜻이에요. seat란 건 자리라고. seat. 예, 자비석. 그러니까 앉는 자리를 seat라고 그래요. 그래서 mercy seat. 한국말로는 또 뭐로 되어 있어요? 속죄소. 그랬죠? 예. 속죄소. 이렇게 이 사이즈를 그렇게 만든 사이즈를 보니까 똑같아요. 이 판이니까 높이는 없어요. 가로, 세로.
그 사이즈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됐어요? 이 괴하고 똑같아, 사이즈가. 높이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판을 만들어가지고, 그 판에다가 꼭 중요한 게 있어요. 구룹천사예요. 구룹천사가 제일 높은 천사 아니죠? 금으로 만든 구룹천사를, 두 천사를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딱 세워놓고, 두 날개를 가지고 구룹천사가, 그 다음에 서로가 쳐다보면서 이 구룹천사를 그 위에다가 조각을 해서 올려놔라는 거예요. 이 어디에다 올려놔요? 자비석에, 속죄소에. 그러니까 구룹천사가 쫙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요, 이 구룹천사가 이 자비석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자비석을, 요 지금 법궤가 아니에요. 그냥 좀 이따 설명해. 이 궤예요. 이 궤 위에다가 올려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비석이 궤 위에 지금 올라가 앉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올라가 앉아서 이 자비석 위에 요 두 지금 그룹 천사 사이에 예수님이 그러는 게, 내가 항상 나타날 테니 내가 너와 거기에서 대화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 자비석 요 위에서, 여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만나는 장소고, 여기에서 대화하시는 장소인데, 앞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여러 가지 계명들과 규례들을 저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가지고 나하고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자비석과 이 궤와 이것을 합해서 뭐라 부르냐면 언약궤라 부르는 거예요. 이 언약궤라는, 언약궤는 궤, 아크 플러스 멀시스의 자비석이 여기 합해서 언약궤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요거는 영어로 외워두세요. The Ark라는 건 괴란 소리예요. The Ark of Covenant. 그랬죠. 우리 Covenant만 알죠? 요거는 계약이란 뜻이에요. Covenant라는, 이 액센트가 카에 있어요. Covenant. 법적 계약을 이해할 때. 그래서 요것을 The Ark of Covenant 그래요. 그것을 한국말로 언약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성서에 보면 요 언약괴의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언약궤, 여호수아서 3장 3절, 역대상 13장 6절, 또 이것은 하나님의 궤, 그래. 사무엘상 4장 11절, 29절.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 사무엘상 5장 8절에. 또는 주의 궤, 주라는 말은 누구의, 구약에서의 주는 The Lord, 야훼란 뜻, 야훼의 궤, 그런 소리. 예수님의 궤라는 소리, 주의 궤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궤하면 이때 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때는 또 주의 언약궤, 역대하 5장 7절, 또는 증거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증거판이, 증거판이 누구냐면 십계판이에요. 십계판 두 개가 있죠. 그 십계의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십계의 그 판이 들어 있는 궤, 그런 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증거궤란 말을 써요. 증거궤를 증거란 말, 테스티모니란 단어 쓰거든요. The Ark of Testimony 이래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법궤란 말을 쓰죠.
법궤라는 그 단어 자체는 성서에 내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법궤 하면은 이게 둘을 합한 거로 생각하셔야 돼. 알겠어요? 그런데요, 이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만나가지고 지금 하실 때 그 안에다 뭘 집어넣느냐? 요 궤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줄 증거판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25장 16절에 앞으로 너에게 줄 그 증거판은 뭐예요? 십계 돌이에 그 이 돌이 두 판이거든요. 1계명서 5계명 그 나머지 계명 이렇게 해서 두 판인데 그 판 두 개를 증거판이에요. 이것을 요 궤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6절. 그러니까 아직 집어넣지 왜냐하면 이 증거판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실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증거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그런데 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아니 모세와 지금 이렇게 만나는 이 그 당시에는 이 만나 사건도 없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관념을 가지셔야 돼. 알겠어요? 예. 지금 이게 지금 몇 개월 후예요? 출애굽하고 3개월 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 만나 사건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은 출애굽하고는 그 다음 해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해부터.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만 미리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디자인 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이 언약궤를 그러면 어디에다가 두라고 하셨냐면 아주 정확하게 지금 언약궤는 이거예요. 이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디에다 두냐면 내가 너에게 말했지 성소를 만들어라 그랬거든. 이 성소 또는 성막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제일 먼저 성소를 만들어라. 그리고는 또 자비석도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이 궤도 만들고. 이 성소를 만들어라 말이 여기 나오는데 성소는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차 만들 것들이 이제 모세에게 그 성소를 보시면은 우리 알다시피 성소가 정확히 성소에서는 그 큐빅이 나와요. 100큐빅, 그 다음에 여기 50큐빅이에요. 이 사이즈를 우리가 잘 아세요. 예.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 성소를 만든 성소에 보면 크게 세 부분이 있어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뜰 안에 여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소, 지성소는 이건 내가 미터로 아니죠. 큐빅으로 해요. 10큐빅. 이 성소는 여기 20큐빅. 그래서 이 사이즈가 꼭 성소가 지성소보다 두 배 넓어요. 근데 이제 이 지성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성소를 만들어 놓고는 여기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니까 내가 설명 안 해요. 자, 보세요. 이 지성소 안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다가. 그러니까 요 지금 요 언약궤를 요 지성소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예. 이 지성소 안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몇 개월 후에 몇 개월? 3개월 됐을 때. 예. 몇 번째 등반했을 때예요? 네 번째 등반했을 때예요. 예. 자, 오늘은 간단하게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 16장에 보시면은 레위기 16장에 보시면은 우리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좀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 내용물이 세 개가 있죠. 이 궤 안에 처음에 이게 뭐예요? 이제 거기다 적으세요. 이 십계명 판은 뭐를 상징하냐면 성부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십계명 판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요, 만나 항아리. 만나는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 생명의 떡인. 그 다음에 쌍난 아론의 지팡이는 성령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표상이고, 그래서 성령님이고 지팡이는 성령님의 지팡이, 성령님이 가이드하고 성령님이 돕고 하는 이 지팡이가 우리를 그렇게 가이드해주고 돕는 일 하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님과 가이드해 주시는 돕는 자 성령님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요, 증거판은 누굴 의미해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만나는 예수님,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는 성령님을. 그러니까 이 궤 안에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이 궤 안에 삼위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 궤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삼층전 보좌의 모습이, 하나님이 삼위 보좌의 모습이. 그래서 이 궤 안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누구든지 들어갔다가 보면, 들어가면 그냥 즉살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지성 요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보좌로 보십니다. 요 궤가요. 예? 그런데 요 안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럴 때는 요 금향로가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요. 금향로가 안으로 들어가서 향불을 많이 태워요. 그러면 그 안이 들어가는 제사장의 죄를 좀 이렇게 가려줄 수가 있어요. 그 금향로의 그 뜻이 그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곳이에요, 그곳이. 예. 자, 그러면 이 자비석은 뭔가?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위에 자비석이 있는 거예요. 자비석이. 이건 뭘까?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 자비를 베푸시는 일을 하실 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피를 흘리실 것을. 그래서 그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용서를 베푸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보좌에 계신 삼위 하나님과 또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생명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제가 간단히 레위기 16장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간단하게. 나중에 우리가 셀 모임 때 여러분들 다시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6장은 뭐냐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해서, 그 레위기는 언제냐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에 이제 모세가 받은 제사 방법이에요. 광야에서요. 그때 레위기 16장에서는 자세하게 가르치는데 언제냐면 나팔절 때, 나팔절, 우리 절기 공부했잖아요. 나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력이 아니고 무슨 날이에요? 밀력 1월 1일이에요. 성력으로는 7월 1일이에요. 요건 공부 다 했죠? 자, 보세요. 요 1월 1일 되는, 다시 말하면, 이제 가을에, 나팔절이에요. 이때 나팔절 7월 1일 날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는 열흘 동안 회개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는 10일 되는 날, 성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그때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이 들어가는데, 아론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론도 제일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먼저 씻어내야 돼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안 그러면 즉사해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면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수송아지를요, 이제 16장 레위기 11절 이야기,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숫송아지의 이 피를 가지고 자기의 먼저 이 제사장 가운에다 다 바르는 거예요. 발라가지고 자기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또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반드시 이 금향로를 지성소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향로를 피워야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즉살해버려요. 그래서 금향로를 이제 피우는 거예요. 이 금향로가 이 언약궤 전체 중에서 특별히 요 자비석을 금향로의 그 연기가 꽉 덮어야 된다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자비석을 덮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무서운 곳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자비석을 덮게 한 다음에 이 숫송아지의 피를 자비석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 자비석 위에다가. 정확하게 말했어요. 자비석 위에다가 뿌리고, 그리고는 자비석 앞에다가 그 피를 자기 손으로 짚어가지고 자비석 앞에 일곱 번 뿌리라고 해라. 일곱 번. 그러니까 자비석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자비석에 뿌려야지만 자기 죄가 사함 받는. 그리고는 바깥으로 나가요. 나가가지고 염소 두 마리가 딱 준비되어 있는, 염소 두 마리가. 그래서 두 마리 중에 한 염소를 잡아가지고, 저기 지금 번제단 있죠?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아요. 금향로 집어넣고 들어가가지고 염소의 그 피를 어디에다 뿌려요? 자비석 위에다가 뿌리고 자비석 앞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온 다음에 아직 살아있는 염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 염소를 우리가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스케이프 고트라고 그래요. 스케이프. 이건 미국 사람들이 보통 다 쓰는 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희생양이란, 한국말로 우리 희생양이란 말도 있죠. 희생양. 그걸 스케이프 고트라고 그래요. 나머지 살아있는 염소를 이제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염소를 이제 그 중에 한 제사장이 들고는 광야에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그냥 보내버리는 이 이야기가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에 계속돼요. 예. 자, 내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요 속죄소, 요 속죄소, 또는 언약궤, 여기 전체가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다시 말해, 이 궤하고 삼위 하나님의 계신 궤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요거 다 합한 것이 언약궤예요. 자, 그러면요. 요 언약궤 중에서도 요 속죄소가 중요한 거예요. 속죄소가. 이 속죄소는 어떤 예수님이 피 흘린 곳이라고 보시면 돼. 그렇죠? 이 속죄소는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속죄소는 무엇일까? 우리가 내가 좀 서론해서 쭉 말씀드린 거와 이제 내가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이 속죄소는 뭔가? 이 속죄소는 속죄소 하면은 밑에 궤까지 다 포함시켜서의 속죄소로 보시면 돼요. 이 지금 이 언약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언약궤는 이게 뭔가? 그러면 이 예수님이 피 뿌려지는 장소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두 번째는 피 뿌려졌다는 것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저주 받으시는 장소구나. 그리고는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용서를 베푸시는 장소구나. 또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장소구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회복시켜주시는 장소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아하, 이곳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장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거기가 에덴 동산 중앙이구나. 에덴 동산 중앙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가 있었던 곳이었구나. 선악을 아는 지혜나무가 있었던 장소였구나. 아담이 타락된 장소였구나. 다시 말하면 이게 에덴 중앙이었구나. 에덴 동산의 중앙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넓게 보면서요. 그곳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예레미야 동굴에 언약궤를 숨겨진 장소였구나. 이렇게 추리해 보면서요. 이제 그 장소인데 거기에 물리적으로 지금 언약궤가 우리에게 현장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그 장소에다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누구의 이 모세에게는 이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이 안에서 이 죄사함 받는 연습을 하게 하시다가 우리 알다시피 586에 바벨론 사건 있죠? 바벨론 이 포로 사건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 언약궤를 앞으로 이제 예수 죽으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그 자리 땅 밑에다가 굴에다가 숨겨놔라. 그래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다 예레미야 팀들이 숨겨놓은 것 같아요. 숨겨놓고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주 그 자리에서 탁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피가 그냥 둘 내려왔는데 그 언약궤에 어디에 내려왔어요? 자비석에 피가 내려온 거예요. 왜요? 그 자비석에 피가 내려와야지만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모세 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팀 이 팀들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동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다 뿌려라? 자비석에다가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주후 3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정확하게 그 자비석 위에 예수님의 피가 이제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제가 결론적인 질문이 왜 이런 디자인을 하셨나? 왜 이런 디자인을 하셨나? 예?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자비석이 되게 하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일어나 창세 전에 이미 이 플랜을 짜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비석이 되게 하셔갖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오리지널 에덴 동산 중앙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실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제 우리에게 현장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러서 나중에 멜기세덱을 살렘 왕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살렘 왕인 예수님이 자기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탁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뭣도 모르고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볼 때 아하 이것을 디자인하셨구나.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는요 이런 것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이 세상은 뭐예요? 창조 목적 학교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을 이 세상에 집어던져가지고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복을 받았다가 저주를 받게 하시고 그 저주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일을 위해서 이 학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학교 커리큘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고 또 저주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복을 회복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구약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걸 현장으로 실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얘야 내가 이제 진짜 내려온다. 그래서 내려오신 게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래서 이분이 정확하게 내가 저 모리아산 저 예레미야 동굴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언약궤의 자비석 위에다가 내 피를 뿌릴 거다. 그리고 뿌리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하면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은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아, 이 창조 목적 학교가 이 7000년인데 우리는 거의 6000년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때 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디자인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가르치려면 내가 이 큰 커리큘럼 디자인을 내가 먼저 소화를 해야 돼. 그리고는 아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 창조 목적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내가 던짐을 받았는데, 아, 이제는 내가 이것을 전해야 되는구나. 왜? 이분이 이제는 이 학교를 마무리 짓는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지금 황 목사가 여기에 서가지고 이 엄청난 신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웹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몰라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세요. 하나님 자녀들 구원받아요.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것은 상급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을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것과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남은 자들이고, 예,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세계관이 변했기 때문에, 인생관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대열에 들어오시라고 지금 제가 이런 어려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모든 기독교인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나 또는 집에 있으나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지만 그 속에 이런 신비와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알아야 될 사람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도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고, 출애굽 시킨 후에 모세를 부르셔서 왜 이런 모든 언약궤 이야기를 하셨는지, 왜 제사의 모든 이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는지, 이런 것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공부할 터인데 성령님이요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계관과 인생관과 이 세상관이 변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 엄청난 창조 목적 학교의 신비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더욱 깊게 넓게 높게 길게 가르쳐 주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